배나 더 센데요. 네. 이런 곳이 카이트 보딩의 최적이라고 하네요. 오히려 물을 잔잔해요. 아이고 어떻게 떠나지? 힘차게 출발하는 주인공. 와. 그가 바람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점프 때문입니다. 이야, 이런 신나는 스포츠가 있었단 말이에요? 이렇게 해야 신나는 거죠? 우와. 날아가네요 그냥. 바람을 타고 최고 높이까지 점프를 한 후, 예, 카이트를 축으로 회전까지. 아~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. 예,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우와. 제가 특수 무대 나왔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그 막 끌어올리는 그 열정이 있죠. 정말 큰맘 먹고, 아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이 운동 하겠냐. 더 늦을까 봐 하루빨리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. 그렇게 카이트보딩을 시작한 지 10년.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어느새 대한민국 카이트보딩의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. 예. 우와. 그래도 막 기대가 되는데요. 막 연도 막 지금 막 저런 것들을 이제 막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? 보는 사람도 흥분되네요 정말.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죠. 카이트보드를 타기 위해 먼저 카이트에 공기를 주입합니다. 아, 워닝와이드라고 딱 적어놓으셨어요. 카이트에 연결하는 실 한 줄당 장력이 300kg으로 강한 바람에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. 첫 번째 단계로 연 날리는 연습을 하는데, 네. 아이고 아이고. 저것도 쉽지 않네요. 아, 생각보다 조정이 쉽지 않아. 두 시간 동안 연 날리는 연습만 했습니다. 아, 어렵네요. 드디어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고. 다음은 실전용 카이트로 연습을 할게요. 네. 크기가 더 큰 실전용 연을 날리는 연습을 하는데, 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사정 없이 끌려다니는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? 힘이 만만치가 않군요. 약간 시소라면은 요 카이트 보딩은 그네 같아요. 그러니까 시소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밀면 가지잖아요. 네네. 근데 요거는 그네는 제가 계속 차줘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앞뒤 위아래 다 조절해야 되니까. 예. 아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. 자 오늘 안에 성공하신다 그랬는데 연을 띄울 수 있게 됐을 때쯤. 아 이게 끝이 아니죠. 마지막 단계로 이제 보드에 올라서야 하는데요. 카이트에 몸이 휘둘러서 더 균형 잡기가 힘들었습니다. 아, 박재민 씨가 이 정도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. 벌써 6시간이 됐어요?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아지긴 했지만 서는 듯하면 넘어지고. 아이고 아이고. 제주 앞바다 물은 그날 제가 다 마셨습니다. 아이고 고생하셨네요. 그래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? 저는 그 워터 스타트 그 기준이 최소 그래도 한 10m 이상 가야 할까요? 유지를 지금 상태는 힘들 것 같아요. 보통은 3박 4일 강습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. 너무 무리한 도전이었나요? 연습에 매진하던 중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. 자기도 모르게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이야,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거 성공 아닌가요? 이야, 도전 거의 됐는데요. 도전해야지. 외치자. 굉장히 아쉬웠어요.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우리가 볼 때 힘이. 자, 이 기세를 몰아 바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얘 진짜 크구나. 까불지 않아. 저거 모닝와이드예요, 설마? 아, 모르셨어요? 카이트에 새겨진 모닝와이드 로고를 보니 꼭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생겼습니다. 예, 네, 파이팅! 모닝와이드의 이름을 걸고 도전! 자, 출발합니다! 8시간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야. 바로 전에 시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, 더 안정적으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. 대단한데요? 20초 넘었어요? 물살을 가르는 그 짜릿함! 오늘 하루 고생이 다 잊혀지더라고요. 이야, 20초 돌파! 기뻐하는 순간 몸이 비틀어지며 그만 가라앉고 말았는데요. 아, 그래도 아주 안정적이었어요. 이 정도면 완벽한 도전인 성공입니다. 그래도 오늘 목표는 완료! 눈물 날 것 같아. 어렵지만은 정말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정말. 하늘과 바다를 넘나들며 자연과 한 몸이 되는 스포츠.
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. 예, 재밌겠네요. 화이트보딩.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. 너무나 짜릿하고 옆에서 보.